자, LS 머티리얼즈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에 걸쳐서 역시나 하락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 주임들 굉장히 당황스럽고 곤란하실 거예요. 하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늘도 좋은 정보가 많으니까 오늘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꼭 수익 앞으로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과 차석필, 이렇게 고생하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바로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부터 굉장히 꾸준히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정말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였어요? 보유예수 물량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정도 가격대에서 절대로 보유예수 물량 500만 주 누군가 받아줄 수 없다. 여러분들 솔직히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이 가격대 지금 뉴스도 안 뜨고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 우리 LS 머티리얼즈 누가 대체 개인이 매수를 해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해줍니다. 지금 개인들의 관심 종목에서 애초에 멀어져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 구간에서 나오는 물량들을 전부 다 개인이 아닌 또 다른 세력들이 매집을 해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 이 주식시장에 절대라는 건 없지만 제가 우리 주주님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다. 여러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나하나. 자, 여러분들 이 매수 물량, 보유예수 물량 500만 주를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개인들이 받아주기 위해서는 관심도를 끌어올려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가를 당연히 상승을 시켜서 관심 종목에 우리 LS 머티리얼즈를 넣어두게 유도를 한 뒤에 물량을 쏟아내야 되는 거라고요. 자, 개인들을 꼬시기 위해선 무조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보유예수 물량이 털리고 있다고 봅시다. 이미 이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하고 세력들도 포기를 하고 지금 매도 물량 나오고 있다라고 쳐봐요. 그래도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번에 매도 물량, 우리 보유예수 물량이 나오면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올 매도가 나올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향후 크게 주가가 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 점점 더 완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하락에서 매우 매우 거래량이 어떻게요? 적게 나왔잖아요. 적게. 무슨 뜻이다? 지금 여러분들 매도 물량 감당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력들이 매도 물량 500만 주, 보유해서 물량을 아직 털지 않았다는 증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개인들의 매수 유도를 위해선 가격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떠넘겨야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주가 상승해 줄 수밖에 없고 이번에 좀 믿고 저를 믿고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날 며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구간들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주가 좋은 상승 나와줄 것이다. 빠르게 매수하셔서 수익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영상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지금 60일선과 20일선 사이에서 반등할 확률이 매우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6월 12일 여러분들 뭐예요? 보유예수 물량 풀리잖아요. 500만 주 풀립니다. 500만 주 몇 개예요? 500만 주가 어느 정도 스케일이냐? 우리 LS 머티리얼즈의 4분의 1 물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이 상황에서 풀린다? 누가 물량 받아줍니까? 주가가 올라가야 누군가는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서 끌어올릴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분명 우리 주주님들에게 미리 장전에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급등 구간에서 무조건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빠르게 매수를 하셔서 수익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그 다음날 급등을 크게 보여줬죠. 주주님들 정말로 수익을 축하드리고 이렇게 큰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어요. 보유에서 물량을 떠나서라도 제가 이 LS 머티리얼즈 대형 전략집으로 설명을 자주 해드리는데, 자, 전력대란 AI 전력대란 수혜주도 꼽혔고요. 그리고 납품하는 부품 중에 탈황장치 모듈이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슈도 있고, 그리고 LS 그룹 자체가 엄청난 수급을 잘 받아주고 있는 데다가 2차 전지 관련해서 호재도 있었잖아요. 무조건 좋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다. 이번에도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꼭 수익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제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 그리고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 우리 주주님들의 그냥 무료로 꾸준히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공짜로 제가 오늘도 아침에 단기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매도하셔야 된다, 오늘 주가 하락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영상 잠깐만 더 보고 가실게요. LS 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7시 57분 지나고 있어요. 자, 오늘 LS 머티리얼즈 가격 하락을 보여주겠죠. 오늘이 저점깨면서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와줄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하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아직도 매도를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빠르게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부터
자,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분명 장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주가 하락한다. 아직도 단기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매도를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장시작할 때 빠르게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가격 하락 나오고 있죠.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처럼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 꾸준히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그냥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과 LS 머티리얼즈에 관한 진짜 이 전망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많이 받아보고 싶고 타점도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공짜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더 집중해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 LS 머티리얼즈니까 그냥 쉽게 한글로 LS 혹은 영어로 LS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아침에 문자 3통 보내드릴 겁니다. 자, 어떠한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이 가격 구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관한 진짜 전망들 이렇게 세 가지 요약을 해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문자로 3통 아침에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많이 해드리고 있고 이 이후에도 꾸준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진짜로 많이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이번엔 꼭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 합하면 1000분이 넘어가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면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시점에 매수매도하면서 수익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이 키움증권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도 달성을 하고 있고요. 저번 4월 달에도 이어서 5월 달에도 여러분들 1%를 달성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3만 등이라고 해서 사실 숫자가 높은 순위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사실 높다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제가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와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도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LS 머티리얼즈니까 그냥 LS 혹은 영어로 그냥 LS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3통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수익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이 진짜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방금 잠깐 보여드린 이 LS 머티리얼즈 대응 전략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2차전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관련 수혜주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 매집주도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차트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차트 조금 보시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을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히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폭등시키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보여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우리 주주님들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종목이 너무나 똑같은 차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하는 주식이니까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전력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호재를 보여주니까 바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하루라도 빨리 받아가서 매수하셔서 수익 보였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주니까 그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웬만하면 저도 그냥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저도 안 귀찮고 좋은데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종목이라서 지금은 현재는 문자로만 알려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이 대응 전략 PPT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려도 사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응 전략 마련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40페이지가 넘어가서 정말로 나는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집주도 제가 현재 두 개를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 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 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 또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